이제 제 얘기를 들어봐요. 어렸을 때 형들은 큰 형들은 어디 일 나가 다니는데 집에 있지도 않았고 네. 또 형은 학교 다니고 누나는 누나들 다니고 이름을 어떻게 알 거야 내가? 네? 피난 나오면서도 피난 나오면서 누가 이름을 불러요? 형 누나 그렇게 불렀지. 몇 살 되셨는데요? 국민학교 막 1학년 들어가자마자 피난 나왔어요. 어느 분이 형님이세요? 내가 형이에요. 큰 형, 네. 제일 작은 형이요. 제가 제일 막내고요. 우리가요? 네. 우리 고향이 저 평안남도 맹산이에요. 네. 평안남도 맹산인데 우리 큰형은 우리 이제 큰형하고 우리 아주머니하고 누이 둘하고 나하고 내 동생하고 내 조카가 이제 7시가 편에 나왔거든요. 나오다가 이제 평택에서 우리 형이 제2구림병에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형하고 저 셋째형은 38선 넘어온 데는까지 이제 화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나도 이제 지난번에 TV에 여기 한번 나와서 찾다가 이제 아주 뭐 포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지도 이제 다른 데는 이렇게 이제 TV를 보다가도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뭐 이제 찾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가만히 형 마음이 울적하고 저거예요. 그래서 TV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김세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원이는 우리가 현자 돌림인데 혹시 저 오려서 나와서 이름을 제대로 어? 몰라가지고 저렇죠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번 걸어본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대강을 맞아요. 근데 오늘 7살, 10살 되면 형이 이름을 왜 모르냐 말이야. 그래서. 한 가지만 네. 더 얘기할게요. 우리 집 있는 데 가자면 네 가리 하나 있는데 이쪽에 이제 쪽 동네 있고 또 거기 올라가면 잠깐만요. 또 다른 있고. 가족이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집이, 계속 좀 확인해 보세요. 우리 집 있는데 이쪽에 또 집 한 군데. 모른다고. 네 말씀 나눠 보세요. 지금 어떤 관계세요? 네 사촌 누나입니다. 사촌, 사촌 누님이요. 네네. 네. 동생이고 이한테는 오빠가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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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헤어지셨는데? 아니 지금 뒤에 오신 분은 어떤 사이시고요? 우리 사람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예. 오세요 여기. 언제 말씀들 나누세요? 우리 저 일사후퇴 때예요. 네. 근데 오늘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텔레비 보고 봤어요 제가. 네. 지금 만나신 거예요? 네. 텔레비 보고 지금 전화를 신청해가지고. 근데 금방 만나고. 확인이 되시던가요? 네. 그러니까 꽤 커서 헤어지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 건 내가 17살 때였나?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지. 피난 나오시면서 헤어지신 네. 거예요? 네. 아니죠. 집에 우리가 떨어져 있어요. 저희들은 네. 함흥이지만 저희들 한금정이에요. 얘들은 치마리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거리상 보면 한 어른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이신가요? 사촌간이에요. 사촌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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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큰아버지, 네, 둘째 아들이고요. 네. 둘째 아드님 되고요. 네. 우리는 작은 아버지의 딸들 되죠. 그러니까 양옆에 네. 계신 분은 친자매시고 네. 가운데 분만 이제 사촌 형제예요. 네. 근데 누가 먼저 이렇게 찾으셨어요? 제가요. 네. 나는 누구를 저, 찾으신 거예요? 아버지요. 현재를 찾았거든요. 네. 근데 작은 아버지 이름을 이거 나이도 모르고. 이거 되니까 뭐 금방 알았더군요. 네. 그래서 찾았어요. 아까 또 전화로 왔는데요. 전화로 확실히 그 맞아요. 네. 아버지, 당한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어, 어떠셨어? 아무것도 생각도 못했어요. 아버지, 오래됐어. 근데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그동안 서로 살아오신 얘기 좀 나눠보세요. 글쎄, 저희들은 저는 아버님 모시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그렇게 집에서부터 모든 게. 그래 우리 집이 있으면은 집이 우리 산골이 돼서 집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 집이 그 뭐야 저 돌개와 집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집이 제일 커요. 살기도 제일 낫고 또 우리 아버지는 일본 정치 때 이쪽에 이제 또 우리 집 비슷한 해방 독립 쪽 하시다가 일본 놈들한테 붙들어가지고 감옥살이 계시다가 해방 대듬해에 나와서 그 병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시고 아버지 고향에서 돌아가셨고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이제 고향에 내비두셨는데 엄마는 가는 길을 약간 먹으셔서 크게 말아야 듣지. 맞아. 그래. 아니 그러면 아버님 성함은 생각이 안 나세요? 몰라요. 우리 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해방 대듬해 막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내가 그때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8살에 돌아가시고
정말 참 형제들은 많아도 한 사람 못 만나고 정말 참 10남매에서 지금 처음 지금 하나 만난 거예요. 제일 네. 막둥이로요. 네. 누이들은 전부 다 손우이죠. 여기에 나오실 적에는 누구랑 월남을 하셨어요? 피난 나오실 적에 제일 큰형하고 네. 아주머니하고 네. 누이 둘하고 나하고 내 동생하고 조카가 하나 있어요. 세 살 먹이고 나온 거. 두 아빠 운도 오실 거예요? 네, 확인이 지금 확인이 된 모양이에요. 네. 네. 지금 어디 사는 거? 상계동. 상계동. 저요? 금곡 있어요. 금곡이에요. 시골이요. 상계 1동이라고. 네. 내가 더 가깝네. 송탄인데. 네. 송탄이 더 가깝죠? 송탄에 사시고 송탄하고 저 형님은 의정부 상계동에 계시고 네, 의정부, 의정부 가는 상계동 네. 네. 도봉산 바로 그 그럼 몇 년 만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오래됐어요. 33년 만이죠 뭐 지금 그 형님하고 한번 불러보시죠 네. 뭐 지금 뭐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마음만 이상하네요 그러시죠 네. 설 세기 전에 꼭 만났으면 아, 만났으면 하고 네. 매일 빌다시피 했어요 이번 설 맞추면 어떻게 양 가정에 양 저거 해갖고 같이 샜으면 하고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좀 어딘가는 좀 닮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이 네. 나죠 네. 내일 모레가 추석이신데요 네. 아주 기쁘시겠어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빈길로 네. 갔다가 쉬지 말라 저렇게 어쩌면 이렇게 안 찾아요 그래 세상에 아니요 많이 찾았어요 아유, 세상에 찾긴 못 찾아요 난 진짜 너무 없다 진짜 너무너무해 진짜 이렇게 찾으셨잖아요 아휴 아니 어떤 사이세요? 네. 신호올케 사이에요. 아 신호올케요? 네. 그러면은 언제 헤어지셨어요? 저 조금만 7살 때 헤어졌어요. 저희들은 처음 뵙는 거죠. 아 처음 뵙는 건데 어떻게 신호올케가 보지도 못했는데 아시게 되셨어요? 텔레비에서 찾는 아유, 이름이 같아서요. 네. 너무나. 지금 오라버님들은 어디 계세요? 지금은 해외 나가셨대요. 네. 아 해외 나가 계세요? 네, 큰 오빠는 해외 나가 계시고 작은 오빠는 울산에 계셔서 울산하고 통화했어요. 아 통화가 되셨어요? 네, 확인이 됐어요. 되셨군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날 만나기로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저 올케 분들은 서울 사셨던 모양이죠? 네, 서울. 네. 네. 너무 허지무해요 정말이지. 아유, 쉬고서도 여과장 찾으러 왔는데 그래. 아유, 아니요, 저희는 아직 번호가 안 됐어요. 번호가 안 됐어요, 번호. 아. 그럼 몇 년이나 되셨는데요, 헤어지신지가? 지금 그러니까는 한 13년 됐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아니죠. 아니, 20 30년. 가면서 봐. 지금 네, 33년. 아, 33년이요. 네, 그러시겠죠. 네. 너무 아니 그러면 저 형제는 몇 분이나? 저희요, 셋이요. 셋인데. 제가 막내였었어요. 오빠 둘에다가요. 제 네. 딸 하나. 부모님들은요? 부모님은 일찍 아버지는 돌아가시고요. 네. 한 저 조금해서 돌아가시고요. 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애들 데리고 저거 살기가 곤란하니까는 그냥 개가 해가지고 그 어머님 못 만나시고요? 네 어머니 못 돌아가셨어요. 만났어요 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빠 둘은 늘 만나고 있었는데 막내 동생인 여동생 한 분만 따로 떨어져 사셨군요 네 그랬나 봐요 제가 네. 이제 저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셨어요 그동안에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죽지 않으면 사는 거죠 뭐 네 지금 그래 오빠보다도 먼저 올케들을 만나셨는데 네 지금 덤덤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 영문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늘 동생 얘기를 했군요. 그렇죠. 꿈인지 생신인지 네. 모르겠어요. 항상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찾아야 갔다 하는 그러한 생각. 사우디에부터 얼른 알려주셔야겠네요. 그래요. 네. 동생 찾았다고. 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다른 분들은 한 네. 분도 만나기가 어려운데.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지금 저 나는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 네. 아니 이런 세상에서 임직은 깎아. 아니 그전에 군자 있었잖아. 그전에 52년도 11월 달에 군에 인해 나가가지고서 계속적으로 혈육상하다가 내가 춘천 양구 인제 독서 전대 갔습니다. 나도 그리고 다 당겼다. 전부 다 당겼다. 없어 다 당겼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형님들 만나려고 나는 그 영평여도 같이 나와가지고서는 먹고 살기세요 먹고 살죠. 그러니까 나는 놀부땅이 나왔다게 놀부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역생을 했어요. 계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고생을 내가 이렇게 가족만 나고 혼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고 참박합니다. 아유 나 혼자 나와서요 지금 고생을 다 사는 거야 지금. 참 나이가. 그래, 상하다. 어떤 사이세요?
사촌길이에요. 네, 사촌이요. 네. 큰 집이 사촌이에요. 큰 집이. 네. 큰 집이 사촌이고. 네, 작은 아버지, 아, 그 아들 네. 사촌 형님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여기 KBS 저 교육방송에서요. 네. 매주 고역 교육방송에서 셋째 아버지의 아들 사촌을 예산에 있는 사촌을 이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네. 네. 만나서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28년 되죠. 인사우트 때만 있었으니까요. 네, 28년이 더 되죠. 섬에서 유격대 중대장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 사촌은 남아하고 나는 거기 있다가 내중에야 이제 건너섰거든요. 네. 건너서 가지고 벌어먹을 길이 없어서 전방에 저도 들어갔어요. 중부전선에. 네. 그래서 저 화천서부터 저 백암산 그런 등지에서 기막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년간 아니죠. 노무자 이제 통솔을 했어요, 제가. 중대 인사계로. 그래서 1년 있다가 이 후방에 나와가지고 장가 들어서 시방 가족이 혼자 나와서 12 식구가 됐어요, 현재. 네. 며느리 둘 얻고 저 아들 3형제인데 손자가 5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안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딸들 아들인데 지금 큰 딸은 출가했고 여기 김 있었지? 여기 김 있고 사촌 형님이 저 또랑에 물건을 찌게 벌려 납병 가지고 딱딱 둥글릴 때 여기 내가 맞은 것이 엄두 있다고 해. 여기 형님이 그랬어요. 형님이 사촌 형님이 이것도 있다고 내가 이건 내가 별명 안 썼어요. 맞아.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사촌 형님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군자에 산다고 그래서 군자에까지 찾아가 돼서 경기도 군자 군자에서 월건면 저 조병선이 조병선이 집을 찾아가니까 군대 갔더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편지를 하니까 편지가 도저히 대답이 안 와. 몇십 번 하다가 말고 이번 기 작년 재작년에 셋째 아버지의 아들 사촌을 만났을 적에 방송국에서 방송으로도 내가 떠들고 편지도 수십 번 해서 조병선의 집으로 영 해답이 없어. 나는 인턴 지금 말이죠. 두 생각. 분이 저 이렇게 만나시는 모습을 보고 네. 어떤 분이 또 전화로 확인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혹시 형제분이 아니신가 모르겠는데요. 형제가 아니고요. 현재 저기 얘기하는 사람은요. 누구냐면 우리 먼순 조카뻘 되는 사람이에요. 네. 우리 손자뻘하고 똑같아요. 우리 손자 학렬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저한테로 전화를 해서 보고서 같이 동시에. 네. 그래서 전화하는 바람에 제가 다시 재확인을 했거든요. 전화를 네. 재확인을 해가지고 현재 달려간 겁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는 한두 시간 전입니다만은 날짜로는 어제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서울에 사시는 김문자 씨가 대구에 사시는 오빠 김상식 씨를 33년 만에 만나셨거든요. 그랬죠. 그랬는데 고 김문자 씨 바로 밑에 동생이 계셨어요. 네. 남동생이 한 분 계셨는데 김상식 씨 오빠하고는 잘 연락이 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어디 계시냐면 울산에 계시다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 차를 보내가지고요. 울산서 대구 방송국으로 오실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오셨답니다. 네, 지금 대구 방송에 계시는데요. 네. 대구 방송과 연결해 보고 네, 저 김문자 씨는 지금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지금 저 부군과 말이죠. 저 대구 방송 나와 주십시오. 네, 대구 방송국입니다. 네. 울산에서 급하게 오셨어요. 네. 동생분 네. 김상돌 씨예요. 네. 김상돌입니다. 여보세요. 예. 너 오래간만이다. 예, 윤누님입니까? 어. 예, 저 상돌입니다. 그래, 너 기다리나 입대 있었어. 예, 나도 저도 7시에 전화가 왔다게 8시까지 기다리다 9시 되고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아무 소식이 없다 해가지고 자던 참에. 근데 예. 아까 여기 전화가 왔는데 예. 큰아버지가 계신다는데 나는 그걸 모르거든. 예, 큰아버지. 근데 어떻게 되는 건지 난 몰라서 예. 그이 따님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나한테 했더라고. 예. 그 내가 받았는데 여기 서울에 사는 딸이 있어? 예, 큰아버지? 있어요. 예, 큰딸 누님이십니다. 동생이라 그러던데? 딸이야. 응. 언제 저 지금 뭐고 형님 동생 되고야. 응. 저는 누님 되지요. 그래? 나이 한 살 차이입니다. 누님하고. 그렇다고 예. 큰엄마 큰아버지가 예. 저기 전화를 연락해도 어디 계시는지 내가 알아야 예. 전화를 연락을 하지. 그래서 내가 모른다 그랬거든. 예.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봐갖고 예. 내가 전화를 해준다 그랬어. 예. 근데 나는 그런 걸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는 네가 저거 해. 예. 응? 예. 그리고 24일 날 예. 내가 거기 내려갈게. 여기서 예. 공항 얘기는 하지 않고 예. 너 오빠랑만 오빠 좀 바꿔줘봐. 예.
오빠. 어. 문제야. 애는 몇이야? 문제야. 어. 이모가. 그래. 이모 찾았지? 응. 엄마 돌아가실 때 이모 있었지? 응. 그 우자 운 자네 우유하는 거. 내 알아. 알아. 그래. 나는 모른 줄 알았지만. 왜 몰라? 근데 이모님은 오늘 가고 있어. 어? 오늘. 오늘도 가시대요. 돌아가실 때 나대가 있어. 어, 왜? 모르지 뭐 뭔지 모르지만.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원래 가고 있기 때문에 촌에 계셔. 고향에. 그랬더니 못 오시고. 저 동생 되시는 분이요. 네. 울산서 올라오신 분. 예. 저 김상돌 씨라고 그러셨죠. 예. 몇 살 차이죠? 몇 살이야? 저는 지금 36입니다. 5살 차이시죠? 김문자 씨가 41세요? 네. 네, 5살 차이라고 그러세요. 동생분이 기억하고 저 계시던데요. 지금 동생분은 저 매형을 못 만나보셨죠? 예. 네, 지금 어제부터 여기서 기다리시고 계세요, 예. 매형이요. 형님은 예. 만나보셨거든요, 아까요. 예. 저 매형 소개해드리겠어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 좀 하세요? 뭐 할 말이 있으니까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하죠 뭐. 네. 자영 그동안 고생 많았지. 뭐요? 그러니까 24일 날 예. 거기를 갈 테니까 몇 시쯤 갈까? 그렇게 누님이 몇 시에 오실랍니까? 그거는요 저희들이 다 연락을 해드릴게요. 연애 갈게. 예. 응? 어릴 때 기억 그때 좀 나세요? 다 만나기로 해. 응? 예. 큰아버지도 그때 좀 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가 큰아버지도 지금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번에요 작은아버지 해갑에 동생들이 내려왔는데 뭐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어대를 못 나간대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추석에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 오시면은 뭐 같이 올라가도록 한번 해보지. 아, 그래. 네 축하합니다. 이제 33년간 밀렸던 얘기를 오시려면은 이번 명절은 아주 밤을 새우시면서 예, 그러시. 네 24일날 만나시면은 네? 네 말도 안 나온다. 네 축하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KBS 네 뭐고 관계자님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누님이요 밤새도록 예. 기다리신 보람이 있으셔서 예. 네 울산서 올라오신 동생을 네. 대구와 비록 화면을 통해서지만은 상봉을 했습니다. 33년 만에 자 그러면은 잠시 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노래 한 곡 보내드리죠. 전미경 양의 노래 들은 다음에 보도본부 24시 뉴스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우야.